우리 이 행위 자체가 너무 불편하고 이렇게 안 하면 우리 셋 중에 한 명이 물리니까. 아이고야, 목욕도 하고 좋다야. 기분 좋지 않아요? 설들이 막 떨어져 나가는 게. 자,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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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참, 이거를 오늘 오래 하면 할수록 좋아요. 땡겨야 돼. 입마개 벗기려고도 못 벗겨 봐야 돼. 괜찮아. 힘도 좋아. 에? 산책을 하네요. 아예 싫어하고 안 좋아하는 건 아니었네요. 나가는 과정이 힘들어서. 줄 한번 잡아볼래요? 오케이. 그리고 먼저 걸으세요. 네. 그리고 제가 뒤에서 봐줄게요. 네. 네. 너무 빨리 가면 안 돼. 천천히 가. 천천히 가야 돼. 네. 저 앞에 있는 사람은 그냥 걷을 뿐. 여기서 이쪽으로. 예, 그렇죠. 지금 줄 입마개는 거의 풀린 상태여서 아까 보셨지만 안전에 의미가 없었어, 그죠? 네. 그래서 아마 그냥 진짜 입마개만 하고 있는 걸 거예요. 요 과정을 한 매일 2주 정도 해야 돼. 와. 오케이. 이제 제가 잡을게요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어, 줄을 저한테 줘보세요. 너 굉장히 여유 있구나. 누구 볼 마음이 있어? 꼬리도 올라가고. 예전에 한번 제주도에서 진짜 들개를 한 마리 만났어요. 개하고 느낌이 되게 비슷해요. 개보다 좀 더 센 것 같아요. 근데 개는 벌써 3살인가 성견이었거든요. 얘는 지금 8, 9개월? 어휴. 아니, 얘가 3살, 4살 되면 엄청 센 개가. 그게 이제 무서운 거죠. 나나나 기분이 좋아진 거예요. 대부분 이런 친구들한테 두 번째 가격을 당하는 이유가 어? 괜찮아진 거 아니야? 라고 칭찬해주다가 예뻐해주다가 물리거든요. 조심하셔야 돼. 우리 저기 저 한번 잡아볼래요? 펜스 마스터들 빠져주세요. 양쪽 손으로 잡고 네. 제가 항상 옆에 있어줄게요. 네. 언제든 달려갈게요. 네. 지금은 달려들기 쉽지 않아요. 근데 중요한 건 요럴 때 옆에 지나가면 툭 칠 거예요. 근데 정면으로 확 달려오진 않을 거예요. 네. 네, 냄새 막. 괜찮아, 있어보죠, 있어보죠. 있어보죠, 있어보죠. 괜찮아요. 아. 네. 네. 괴롭지, 지도. 이렇게 딱 줘요, 그렇지. 네. 쉬는 겨? 네, 힘든가 봐요. 조금만 있을게요. 힘든가 보다. 불쌍하다, 그죠? 안쓰럽다. 이게 나. 불쌍하게 보면 안 돼. 가자. 가자, 가자. 그렇지. 땡겨. 가자. 있어봐요.
있어요. 오늘 제가 우리 같이 셋이 했잖아요. 네네. 솔직하게 저는 여러분들이 욕을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. 훈련사로서는 만지면 만져볼 수 있겠다라는 계기는 해요. 훈련사로서. 그런데 생각해보면 다치했으니까 이 정도로 지치겠지. 또 다른 누군가가 오면 야 너! 라고 화를 되게 많이 낼 거거든요. 그리고 또 지금 입마개 같은 경우에도 줄 입마개는 진짜 조심히 안 하면 손가락이 잘려버려요. 진짜 손가락 잘려요. 하는 과정을 최소 10번에서 많으면 100번 정도 연습을 시켜야지 그나마 될 거예요. 얘는 절대 이 공간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. 다른 데로 입양 가면 안 돼. 네네네. 아휴, 수고해, 진짜 수고했어. 아, 네, 진짜 수고했어. 수고했어. 우선은 제가 저 애들 봤거든요. 절대 사회에 안 나갔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평생 여기서 관리했으면 좋겠어요. 네. 평생. 그리고 제안하고 싶은 건 밖에 견사에다가 모셔서 활동관님하고 접촉을 최소한으로 줄이셔야 돼요. 목욕, 발톱 관리 아무것도 하지 말고 밥 주고 물 주고 똥 치는 것만. 절대 누구와의 관리도 없이 같이 가시겠다면 그냥 그렇게 키우시는 걸로. 그게 최선이에요. 그런 부분을 제가 듣고 싶은 얘기예요.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이제 그런 부분. 그리고 예. 전 여기에 있는 활동가들이 더 이상 물리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. 네. 맞죠. 네. 절대로 물리면 안 돼요. 네. 고생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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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지켜본 우리도 힘들었는데 그 우리 활동가 두 분이 오늘 이제 훈련 받는 과정들을 지켜봤기 때문에 고배를 다루는 데는 많이 좀 도움이 수월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. 저는 딱 하나였었어요. 저 활동가님들이 좋은 분들이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 팀장님하고 활동가님만이라도 좀 더 수월하게 다룰 수 있게 해주는 거였어요. 일단 걱정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죠. 되게 정확하게 제 마음을 잘 알아주시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좀 마음에 좀 위안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. 좀 힘들었던 부분이 많았었는데 이런 위로도 듣고 하니까 좀 많이 뭉클해지더라고요. 어떤 방법으로 이제 아이들 케어를 들어가야 될지 알려주셔서 조금 더 주위에서 입마개 같은 거 착용해가지고 일단 최대한 몸을 많이 사렸으면 좋겠어요. 첫째도 활동가님들의 건강이 제일 염려가 돼요. 활동가님들이 물리지 않기를 바래요. 조심하시면 좋겠어요.